저희들이 그때 심의했던 거는 그런 떠도는 녹취록을 갖다가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민주당 이은기 의원이 아까도 계속 뭐 확인된 게 없는데 왜 자꾸 그걸 갖다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런 말씀을 아까 저한테도 계속 하시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뭐 최상병 사건은 뭐 확인된 거 있어요? 1심 판결 나왔어요? 근데 그거 갖고 특검하자고 이 난리를 치고 탄핵을 한다는 둥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 그동안 보여줬던 내로남불 그 행태가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거는요, 진영을 떠나서 이런 보도는 하면 안 된다고. 국회 과방위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해야 된다는 큰 그림을 갖고 이걸 이 문제를 대해야지. 나한테 유리하면 무조건 괜찮은 거고. 이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요, 그 민원인 명부를 유출한 게 핵심이 아니라, 그죠? 아, 명부를 유출한 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이 민원을 사주한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민주당에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설령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공익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수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외부에 불법으로 유출한 것은 이건 국가 공인 민원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일이 더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했죠. 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조국 유재수 이 관련 비리를 제보했고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어요. 판결로. 그런데도 유재수 씨의 아저 김태우 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구청장직이 박탈된 형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불법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순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순수하다고 본인들이 믿더라도 그 방법에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임 증인, 이중 잣대로 답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째 얘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여당 의원들 답변에 대해서만 아주 맞춰서 가잖아요. 맞춰서. 제가 공정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증인의 편파적인 답변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습니다. 최순실 때문에. 게다가 청부민원하고 그 최상병 관련한 최해병 관련한 질문에 함부로 답하지 마세요. 누가 죽었습니까? 청부민원으로? 최해병 어머니 좀 생각하세요 좀. 답변할 때 생각 좀 하세요. 박충건 의원님, 아 질의 안 하시네요.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님,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동그라미. 예, 이은기 의원입니다. 그 박정훈 의원 자꾸 제 앞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저도 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니 조용히 해요, 조용히. 또 시작이야.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정지 시켜주세요. 조용히 하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자, 이거 세우세요. 뭐라고? 너가 가지가지 한다. 응? 아예 그만해라, 그만해. 응? 그만 좀 하라고. 자, 이윤기 위원님, 6분에서 다시 예. 시작합니다. 그, 오늘 국정감사에서 조용히 하라고. 이윤기 위원님. 아니, 반말은 네. 피차마차 하고 계십니다. 예? 먼저 도발을 하자고, 피차마차 반말하고. 하십니다. 니가? 저기 반말이죠. 아이고, 참. 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시고요. 네. 6분에서 다시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제 끼어들거나 먼저 반말하거나 이런 분은 근데 질문 하고 나면 퇴장시키는 게 의미가 없어서요. 아니, 지금 이후로 기준을 세워줬잖아요. 예, 왜냐면 지금 이후로 그렇게 합니다. 어? 반말하셨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냥 질의하십시오.
그냥 철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철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 오늘 국정감사에서 저는 뭐 다른 의원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유일임이라는 증인,